22번을 보면, 이 글의 요지는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첫 번째 문장이 좀 긴데 말이야. rather than 하면 요 이하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여기까지인데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은 더잘 동기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요런 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attempting to punish students with a low grade or mark in a hope it will encourage them to give greater effort in the future.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by considering their work as incomplete and then requiring additional effort. 오히려 뭐뭐보다는 attempt는 시도하다거든. 그래서 시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미가 되고. 자, 뭐를 시도하냐면 아, punish 하면 이제 처벌하다거든. 그래서 학생들을 뭘로 처벌하냐면 이걸로 처벌하는 거야. 낮은 어떤 등급이라든지 mark 여기서 이제 성적이야. 그래서 등급이나 성적으로 학생들을 처벌하도록 시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미. 자, 어떠한 희망으로? 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low grade라든지 아니면 뭐 low mark 성적이 되겠지, 그치? 그 낮은 성적이 will encourage 아 북돋아 줄 것이다. them 그 학생들을 모아도록 더큰 give effort 하면 노력하다거든. 그래서 아더큰 노력을 하도록 미래에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낮은 등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처벌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은 더잘 동기부여해 줍니다. 학생들을 동기부여를 더잘 해줍니다. 그러면 뭐 함으로써 by ing and ing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건 거거든. 그래서 considering 역임으로써 그리고 나서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을 역임으로써 뭐 그들의 과업을 뭐로써 incomplete 아 불완성된 걸로 역임으로써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을 더잘 동기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 teachers at Beechwood Middle School in Beechwood, Ohio, record students' grades as A, B, C, or I. 여기서 I는 incomplete이고. 그래서, 아, 선생님들은, 근데 어디에 있는 선생님들은? 얘는 지금 그냥 오하이오주에 뭐 여기에 있는 그 학교 이름이니까 하여간 선생님들은 아 기록합니다. 뭐 학생들의 성적을 뭐로 기록을 하냐면 A 또는 B 또는 C 또는 I라고 기록을 한대. 근데 이 I는 가로 열고 뭐래? 아 incomplete 뭐 미완성 불완전 뭐 미완성 이거지 그치? 자, students who receive an I grade are required to do additional work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up to an acceptable level. 자, 학생들은 근데 어떤 학생들은 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래서 I grade 즉 미완성
등급을 받는 그런 학생들은, 자, 지금 주어가 요 학생들은이니까 여기 are 복수 비동사 쓰인 거 별표 표시해두고, 그래서 아, 요구가 되어지는구나. 이 불완성 등급을 받은 학생은 추가적인 과업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지는구나. In order to 하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행을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up to 최대 뭐뭐까지 받아들일 만한 수준까지 그들의 수행을 끌어오기 위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is policy is based on the belief that students perform at a failure level or submit failing work in large part because teachers accept it. 자, 이러한 그 정책은 그뭐 지금 이 추가적인 과업을 뭐 요구한다 뭐 이런 것 이런 정책 있잖아. 이러한 정책은 be based on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믿음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 이 대시 믿음 생각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을 기반을 두고 있냐면 아 학생들이 수행하는구나. 뭐, 어떤 그 낙제 수준에서 수행을 하는구나. 또는 학생들이 submit.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 대절 이하에. 그래서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을 한다. 또 학생들이 실패하는 과업, 그러니까 좀 미완성적인 그런 과업이 되겠지. 이것을 submit 제출하는구나. In large part, 대부분. 근데, because, 왜? 선생님들이 accepted,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것은 failing work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failing 하는 work, 즉, 미완성된 그러한 그 과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미완성된 작업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좀 낙제 수준의 상태로 학생들이 과업을 한다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래서 아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그 과업을 요구를 하게 되는구나 이 이야기인 거야. The Beechwood teachers reason that if they no longer accept substandard work, students will not submit it. 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reason이 동사로 추론하다의 의미가 있거든. 추론하는 건, 아,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댓 이하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이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의미니까 더 이상 substandard, standard 하면 표준에 이런 의미인데 sub가 들어가니까 하위에 이런 의미거든. 즉뭐 표준 이하의 그런 그 과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거야라고 추론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is은 요 하위의 그 표준 이하의 과업을 의미하겠지. And 그리고 with appropriate support, they believe students will continue to work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적절한 지지와 함께, 그러니까 적절한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은 믿습니다. 학생들이 뭐할 거라고 믿냐면, 여긴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계속 과업을 할 것이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뭐할 때까지 그들의 수행이 satisfactory, 만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 요지가 이게 된 거야. 학생들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면 학생들이 추가적인 과업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curiosity,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호기심이 as the hidden force of positive reframes. 자, 뭐뭐로서의 호기심이냐면,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이야. 근데, 긍정적인 어떤 reframe, 재구성이지. 즉, 긍정적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숨겨진 힘을 가진 그러한 호기심이란 이야기네. 우리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정말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일잘안 하게 되잖아.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호기심이더라. 이 얘기인 거거든. So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ugh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자, 여기서 make는 지금 우리를 모모하게 만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형식 동사로 쓰였는데 view, view A as B. 그래서 A를 B로 보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likely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형용사고, 그 다음에 much more likely 하니까 얘는 비교급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얘 비교급의 강조. much가 쓰였어. 이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 또는 even 또는 still 또는 far 또는 a lot 요 셋, 이유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그래서 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요런 애들 중에 하나를 넣어. 그러면 우선 호기심이라는 건 우리를 더 모모할 가능성 해서 훨씬 더 모모할 가능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모할 가능성 있게 바라보게끔 훨씬 더 아주 거친 문제, 즉 힘든 문제를 뭐로써 바라보게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모하기에 얘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모모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take on 하면 이제 떠맡다야. 그래서 이렇게 떠맡기에 힘든 문제가 아닌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뭐다? 호기심이다. 그래서 요 문장이 결국 키포인트 문장이었네. 그리고 서술형 문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잘 봐두고. 자, a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미팅이 있어. 근데 누구랑? 내 상사랑. 이 스트레스 받는 미팅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지. 터프한 문제지, 그치? 이것이 뭐가 됩니다? 배울 기회가 됩니다. 즉,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뭐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curiosity. 이게. 그 다음에 a nervous first date becomes an exciting night out with a new person. 긴장되고 그 초조한 그러한 그 first date 첫 번째 만남 이즉 tough한 problem이 되는데 뭐가 된다? 아주 흥미로운 그 저녁 외출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새로운 사람과 함께 말이야. 그 다음에 a calendar becomes ahead. 여기서 그 calendar는 그 이렇게 걸음망 이거거든. 이것이 뭐가 됩니다? 모자가 됩니다. 이 말인 즉 뭐냐면 그냥 그 이게 좀 긍정적인 걸로 바뀐다. 지금 이 얘기를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 망도 이렇게 쓰니까 fashionable한 모자가 됩니다. 뭐 이런 의미로. In general, 일반적으로, curiosity motivates us to view stressful situations as challenges rather than threats
to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and to try new approaches to solving problems. 이 문장도 좀 긴데, 일반적으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뭐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거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지금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한번 나왔고, 아이고, 잠깐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1번 to view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to talk가 나왔고, 그 다음에 and 3번 to try 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호기심이 우리를 보도록 동기부여하고, 말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시도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고, 그리고 아까 view A as B 하면 A를 B로 보도록 하게 한다 라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호기심이 우리를 그 스트레스한 situation 상황을 도전거리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전이라고 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호기심이. 그 다음에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In fact, 사실, curiosity is associated with a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and as a result, less aggression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자, 사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be associated with 하면 무엇무엇과 연관이 있다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식의 less, more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이 어휘가 적절한지 아닌지 밑줄 쳐놓고선 적절치 않은 곳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요것도 잘 봐두고, 그래서 less defensive reaction 하면 덜 방어적인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에? 그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니까 덜 방어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 말이 되겠지? As a result,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고, 덜 공격적이더라. 뭐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 말이야. 뭐에 반응해? Irritation 하면 뭐냐면 짜증, 화남 이런 거거든. 그래서 짜증에 우리가 반응을 할때 말이야. 이런 의미. 내가 지금 몇개 했지? 두개 했나? 한개 했나? 두개 했나? 두개 했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다.